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주의로 난 예술을 풀어가는 사람인데, 끝없이 재료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통을 위해서. 그게 또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자극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세대는 사실은 정말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 너무나 도치에 대한 이런 디지털이 흩어져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핸드폰을 들고도 전화 받든지 하든지 아니면 기껏해봤자 문자나 카톡 주고받는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 보는, 너무 활용도 낮은 아깝잖아요, 핸드폰 자체가. 난 일단은 그런 데서 사고가 벗어나겠고, 이게 디지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엇으로든지, 끄던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조형적 의지를 상대방에게 혹은 나의 예술을 보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새로운 발언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주의죠. 재료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주제에 걸맞는 재료로 그 재료에 그 주제에 걸맞는 재료 선택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재료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페인팅만 하더라도 사진 콜라주부터 옛날에는 색연필 작업, 종이에 색연필 작업하는 거, 또 종이 위에 유화, 한지 위에 유화, 아크릴 물감, 캔버스에 오려 붙이고 그 위에 페인팅하는 방법, 끝없이 새로운 소통을 위한 연구를 거듭해 왔는데, 우연히 이게 또 맞아떨어진 거죠.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사실은 거의 움직이는 컴퓨터인데, 그냥 통화나 하고 문자 주고받고 카톡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거는 뭘할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연구를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방을 뒤지면서 실험을 하고 해보다가 적당하게 찾아내는 거지. 펜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재미를 붙이고 시작한 건데, 사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자꾸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작년 한 7, 8월, 6, 7, 8월 중에 첫 시작을 한 건데, 한 250점, 300점 가까이 자꾸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엄청난 양이지. 이거는 거의 그림이나 다른 방식으로 손으로 직접 물질을 만져서 그리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빗으로 그린 것들을 물질화 시킬 때는 엄청난 양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그걸 계속 시작을 한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언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인터넷 상의 소재들을 끌어내야 되고, 또 선택해서 그리고 지우고 하면서 또 다른 양식의 또 다른 연장 안창홍의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연작이 있는데,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연작을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이 스마트폰을 고집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태블릿 형태의 큰 화면에 그리지 않고, 왜 외국이 스마트폰이냐, 스마트 형식을 고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해외에 있는 작가들이 이용하는 태블릿 형식의 판을 이용하는 것과 차별화를 두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그것보다는 훨씬 기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항상 입고 다니고, 요즘 핸드폰은 거의 그림자처럼 현대인의 그림자나 할수 있을 정도로 뭔가 붙어 다니잖아. 자석처럼. 이때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선택해서 그릴 수 있는.
전철 안에서 그렇고, 뭐, 자다가 일어나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심지어 밥 먹다가도,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끊임없이 그리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작년에는 추워지기 전까지 거의 매일 거의 혹사라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걷는 데 하나 했는데, 걷다가 잠시 쉴 때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큰, 크고 넓은 화면보다는 불편한 데는 있지만, 기동력이 그만큼 뛰어나고, 또 약간 그 화면이 크려고 축소되면 손바닥만한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 다소 거칠게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스마트 형식의 화면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약간 거친 호흡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열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 PC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이유가, 이유는 그것이고, 또 이게 지금 사실 화면에서 픽서로 그린 것을 물질로 끌어내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이 물질을 끌어낸 것이 판화 형식의 프린터물로 일단 걸려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완결판은 다시 이것이 페인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캔버스에, 백포나 정도 되는 큰 캔버스에 페인팅으로 옮겨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기의 장점들이 또 극대화되고, 두터운 마테리얼이나 물감을 발라서 거친 붓짓으로 그려내는 그건 또 다른 기대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펜으로 그리는 것, 페인팅으로 붓으로 그리는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병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림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많이 적혀 있어요, 굳이 왜, 굳이 왜 패션 유형이냐. 다른 소재도 많은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지속해오고 있는 작품의 주제가 인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인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패션이라는 건 인간에게, 문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보다도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패션이 그 옷을, 패션을 선택한 그 사람의 심리를 반영해서 남들에게 상대에게 자기를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특히 그러고 또 상류사회에서의 상징이기도 하고, 신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과잉으로 넘쳐날 때, 강단 그런 상상도 하고 환각도 보는 것도 끝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은 사라지고 없는, 끝이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부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던져줌으로 해서 또 다른 방식의 사고를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시작했던 것인데 사실 이게 내 그 페북에 어제 밤에 올려놨는데 이 유령 패션이 사실 1979년에 시작됐어요. 1979년에 내가 단편적으로 하나 보여주면 유령 패션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선보이기 시작한 그게 79년 여기 나왔죠. 이게 79년도 작품이에요. 그때는 중국은 똑같아. 그때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패턴 잡지를 가위 오려서 캔버스에 붙이고 색깔도 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면서 컴퓨터를 빛으로 그리게 빛을 이용한 그림으로 이제까지 발전한 그 문명의 이기의 혜택을 본 거고
또 이게 그 문명이라는 것은